여성들이 매달 강제로 만나는 친구가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바로 생리인데요. 생리량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증상은 생리통입니다. 생리통이 유난히 심하신 분들은 자궁근종, 난소 종양은 물론 자궁내막증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들어봤는데 자궁내막증은 정말 생소한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의 여성이 앓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13년 8만 4천여 명, 그리고 네? 2017년 11만 1천여 명으로 4년 동안 환자 수가 무려 31.5%가 증가했습니다. 아,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즉 생리를 하는 여성 10명 중 1명이 네. 자궁내막증 환자이고 잠재적인 환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약 2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심지어는 3월 달을 자궁내막증 인식의 달로 지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어디에 어느 부위에 걸린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궁내막은 자궁체부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생리통을 포함한 골반통, 요통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인 자궁내막증은 네? 자궁에만 존재해야 하는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나팔관이나 동막이나 다른 부위에 부착해서 증식하는 건데요. 대부분 질을 통해 배출돼야 되지만 일부는 난간을 통해 역류를 하면서 복강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복강내에 생리혈이 제거되지 못하고 난소나 기타 복강내 여러 장소에 병변을 형성하게 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자궁내막증의 발생 위험도는 생리의 횟수, 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나타나며 생리 주기에 따른 생체 내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반응을 하며 증식이 일어납니다. 네. 네, 사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궁 옆에 위치한 난소뿐만이 아니라 배꼽, 뭐 개복 상처, 질, 외음부, 그리고 심지어 폐, 뇌, 코의 점막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 위치한 자궁내막은 체외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 주기마다 복강내에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상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매달 생리할 때마다 염증이 심해지는 건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엄청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재발이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5에서 20%에서 재발을 하고요. 네? 5년 내 재발률은 무려 40%에 이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생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또 생리를 하되 생리의 양을 줄여보는 것으로서 병의 진행을 늦춰보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네. 약물 치료 중에도 생리통 등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난소의 자궁 내막종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